안녕하세요.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있는 조익현 지휘자입니다. 무지개 상자 사업은 GS 리테일과 기아 대책이 2005년부터 17년간 진행하고 있는 아동문화 정서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클래식 악기와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는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클래식 합주를 통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문을 열어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운영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처럼 또 선생님처럼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료진 못지않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과 또 잘 따라와 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가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연주회 취지에 공감하여 음악 전공생으로 이루어진 무지개 상자 드림 장학생들과 후원사인 GS 리테일 임직원분들이 악기와 합창, 목소리로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합주하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는 감동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원하트 콘서트를 위해 총 두 곡을 준비하였는데요. 짧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경쾌한 징글벨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온 것 같지요? 서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연주에는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 단원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연말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인데요. 따뜻한 봄날과 뜨거웠던 여름, 선선했던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애써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응원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영상이 왔을지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GS샵 쇼핑호스트 박혜태입니다. 네, 사실 제가 쇼핑호스트를 하기 전에 원래 인성 강의를 다니는 인성 강사로서 한 2년을 지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도 느꼈던 게 저의 말 한마디와 그리고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종사자님들이시잖아요. 자부심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제가 오늘은 산타복을 입고 있지만 좀 부끄럽네요. 진짜 산타 그리고 천사는 우리 종사자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말은 못하지만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GS 리테일 심의팀 이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니 콘서트를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밝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육의 격차가 더욱 많이 벌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긴급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일상생활 지도까지 더불어 아이들의 형편에 맞는 그런 교육 지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복지사님 여러분, 비록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복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자신의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렵게 되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개인위생, 급식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심조사 현장을 돌보고 돌봄의 공백을 채우시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설레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믿고 맡기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큰 힘과 위로를 얻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이겨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시고 실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선생님 여러분, GS 리테일 임직원 여러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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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온라인 원하트 콘서트를 통해 2021년을 돌아보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도 유명한 곡이죠. 괜찮아 잘될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의 곡인데요. 특별히 GS 리테일 임직원분들께서 합창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무지개 상자 오케스트라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조모의 동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